저리 가봐. 저리 가봐.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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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저리 장군이 절로 가. 아. 아임 아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씨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요청이 있어서 등장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돌착기인 현대 로벡스 140W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트랜스포머같이 뭔가 변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현대 장비 전체적으로 비슷한 특징인데 현대 특유의 주황주황한 그런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 좀 더 깜찍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서 가로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다음은 이 앞쪽을 한번 보시면 운전석 쪽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핸드폰 세로 화면처럼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램프가 양쪽에 이렇게 위쪽에 깜찍하게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약간 좀 징그러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보다는 약간 각져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기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 쪽을 보시면 저는 이 분과 암에 붙어 있는 이 유압 부분, 이 유압 부분의 쇠파이프 부분이 굴착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굴착기에서도 매력 포인트 부분을 잘 살린 것 같아요. 햇빛이 비추거나 할 때 이렇게 광이 나는 반짝거리는 이 부분. 버킷의 사이즈는 저리 가봐. 저리 가봐.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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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이 절로 가. 아, 버킷의 사이즈는 제가 키가 167에 몸무게는 50대 정도인데 제가 2명 정도 들어갈 사이즈가 됩니다. 자, 이제 옆쪽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 쪽을 보시면 뭔가 무심한 듯 시크한 타이어입니다. 아즈미 같은 게 느껴져요. 삶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그리고 이 뒷부분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카운터 웨이트라고 하죠. 네, 웨이트가 패치가 되어 있어요. 현대. 그리고 뒤쪽에 달린 이 램프, 두 눈은 빨간색으로 알약 같은 모양이네요. 속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렸다 보는 풍경이 좋네요. 너무 무거워. 아, 너무 무겁습니다. 자, 안쪽 내부 엔진룸 모습이고요. 로비 많이 쓸었네요. 이 삼날 이 블레이드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 느낌으로 약간 J컬 느낌입니다.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은 거의 통유리처럼 엄청 넓게 거의 모든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거의 360도 이렇게 창으로 되어 방탄 유리 느낌이에요. 이거 방탄 유리! 대신 이 오른쪽 부분이 굉장히 안 보인다는 점. 이 부분을 서라운드뷰나 내비게이션 같은 걸로 보완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도돌토돌한 느낌의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더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엔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주행 모드일 때 엔진 소리, 그리고 워크 모드일 때 약간 요거는 기계 쪽으로 소리가 간 것 같죠? RPM을 올려서 가장 세게 올렸을 때, 그리고 이쪽에 이거 터치 스크린인 줄 알았는데 이거 터치 스크린은 아니고 그 조작하는 휠과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조금 밝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여기 에어컨 나오는 에어컨이랑 히터 나오는 거, 여러 가지 버튼들이 많이 보이고, RPM 조정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 응난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거잭이랑 USB 선이 있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여기는 뭔가 이렇게 두라고 자리를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냉난방 나오는 곳, 그리고 뭔가 이렇게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요거는 좀 신기했는데 뭔가 CD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MP3라고 적혀 있고 디스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옵션인지는 모르겠는데 햇빛 가리개가 있어요. 의자 이 앞뒤 조절하는 부분이 이렇게 쇠로 되어 있네요.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에서 최고 속력으로, 자, 2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풀 악셀입니다, 이게. 2단으로 가면 한 요 정도 속도 나오고, 지금 학교 내부 밖으로는 제가 짧은 거리밖에 이동을 안 해봤는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이 굴착기는 제 겁니다. 오, 내리막길. 살짝만 제가 악셀을 떼도 이렇게 바로 멈춥니다. 속도 때문에. 잠시라도 이걸 안 밟으면 바로 멈춰요. 악셀에다를 잠시라도 밟지 않으니까 이렇게 멈추게 되고, 무게 때문에 멈추는 것 같아요. 도로로 나오게 되면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 핸들 같은 경우에도 파워 스티어링이 되어 있어서 스파크의 핸들처럼 핸들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속도에는 굉장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속도는 정말 무거워서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중장비. 최고 속도의 풀악셀, 최고 기어의 최고 속도. 실제 도로에 나와서 첫 U턴, 첫 U턴이에요. 새로운 버전이 현대에서 나왔고, 가격은 중고로 6,000에서 7,0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현대 140W 로벡스 굴착기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